존경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학원생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0학년도 사회복지학과 수시 입학 합격생 여러분, 오늘 인연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중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맺어지기를,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영원히 여러분과 재학생과 교수님들이 인연이 이어져서 좀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학과를 빛내주실 사회복지학과의 학과장님이시고 관학경학교류협력 원장님이신 배정훈입니다. 배정훈. 부산, 경남, 울산 이 3개 지역에 서민이나 습자들의 교육의 그 물결, 열풍을 일깨워준 분이 바로 우리 학과장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진학하고자 했던 그런 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배정훈 학과장님이 만드는 서민이나 습자의 그 교육 방법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막 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학교도 계속 이제 확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보물 같은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학교를 오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성리나 쓴다고요? 그러면 배정훈 교수 딱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는 배정훈 학과장님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주신 감사한 마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배정훈 학과장님을 모실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힘찬 박수 박사로 힘차게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0학년도 우리 영산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사회복지학과 수시 합격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합격 축하식을 가지게 된 것을 정말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 사회복지학과의 학과장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의 꿈과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오늘 이 수시 합격을 통하여 앞으로 인생 제2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끌고 가실 우리 합격생 여러분들을 위한 힘찬 축하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합격생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다 나은 내일의 꿈의 달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실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힘찬 성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합격생 여러분, 오늘 이 멋진 성인, 직장인, 자영업자, 창업자 맞춤형 넘버원 대학 사회복지학과의 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된 우리 모두를 위한 힘찬 자축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복지 심리학자인 브론디는 우리 인간은 인생의 4분의 1을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배움에 대한 기대와 열정은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주름을 곱고 아름답고 멋진 주름으로 변모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인 학습자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만남과 배움의 전당을 마련해 주고 있는 우리 YPU 영산대학교는 태교 37,00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6개 대학원과 7개 단과대학을 준 Small but Strong Specialized University 작지만 강한 특성화 대학으로 북쪽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은 우리 존경하는 영산대학교의 부구 총장님과 노찬영 이사장님의
역동적인 혁신적 성경 리더십 하에서 기반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 사회학 성적 선도대학 육성사, 평생 합성 중심대학,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대학, 대학 특사 사업 등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각종 국가 재정 지원 사업 선도 추진 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영산대학교는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익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11, 12, 13년간 2013, 14, 15, 6년도에는 전국 연속 평생 학습 실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명실 공한 성인 학습자 중심 메카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과 18년에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을 주관하는 평생교육 체제지원 시스템 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 2019년도에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에 의해 오늘 우리 학과에 입학하신 우리 45명 여러분들과 재학생 모두에게 향후 3년 2020년까지 여러 다양한 국가 재정 지원 혜택을 받게 해주는 국가 평생교육 체제 지원 시스템 단연도 사업에 선정되어버려서 우리 영산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사회복지학과는 한국 최고의 넘버원 성인 직장인 자영업자 창업자 맞춤형 특사대학으로 우뚝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이 미래의 무한 가능한 잠재성의 씨앗들을 우리 멋진 이 사회복지학과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활짝 피워내심으로써 여러분의 복지인으로서의 미래의 삶을 더욱 값지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으로 발전시킬 것을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국적과 호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합적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우리 지구상에는 77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 중에서 우리가 이 통일인간과 원년도회를 근황인용을 하고 YG University를 교육 목표로 하는 우리 영산대학교 평생교육대학 사회복지학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귀하고도 소중한 인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영산대 사회복지학과를 통하여 맺어진 이 소중한 우리들의 인연을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밝혀주는 소중한 등불이 되기를 앙망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학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 의미 있는 교육을 위해 가정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가족분들 모두의 앞날에도 늘 건강, 행복과 사랑과 발전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존경하는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교생 여러분, 조금 전에 귀한 말씀을 우리 학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 측으로 봐서 보물 같은 입장에 계신 분이 우리 배정원 학과장님이십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보물 같은 교수님, 배정원 학과장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껴뒀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